소위 말해서 좀 거칠거나 좀 가격하거나 또 어디 이제 친구들 이제 요즘 애들은 좀 많이 잘 배우잖아요. 그래서 막 이렇게 난폭하게 뭐 폭언, 폭행 이런 거가 조금 심한 애들이 있어요. 안녕하세요. 수련신궁 좌우련입니다. 네, 선생님 저희가 저번에 네. 이제 촬영하다가 새로 알게 된 게 있는데 네, 네. 댓글 중에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. 네. 아이가 있으신 부모가 남겨주셨는데 네. 아이가 요즘 막 잠도 잘 못 자고 네. 되게 난폭해졌다고 했는데 정을 보니까 뭐 양인살?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. 아, 근데 처음 들어보는 사례라서 양인살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 한번. 양인살이라고 하면 그거는 또 흔하지 않은 살이라서 잘 모를 수가 있어요.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이제 저희 신당에 이렇게 보러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보면 양인살을 가진 아이들을 보면은 보통 이렇게 뭐 성격이 조금 거칠다고 해야 되나? 좀 나쁘게 말해서 좀 거칠거나 좀 가격하거나 또 어디 이제 친구들 이제 요즘 애들은 좀 많이 잘 배우잖아요. 그래서 막 이렇게 난폭하게 뭐 폭언, 폭행 이런 거가 조금 심한 애들이 있어요. 그러면은 엄마는 그거를 보고 그냥 걱정만 하시잖아요. 또 이런 또 무속적으로 또 안 믿으시는 엄마들도 있고 걱정만 하고 그러지 말고 일단은 마음을 열고 일단 찾아오시면은 뭐 어떤 건지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. 다 터지고 찾아오시지 말고 그 이제 그런 아이들은 또 다 나쁜 건 아니에요. 그 성격을 잘 이용을 해서 직업으로 그거를 잘 풀어서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 돼요. 그런 아이들은 뭐 이제 직업군으로 잘 풀어간다라고 하면 직업이 뭐가 있겠어요? 이게 좀 성격이 급할 거 아니에요. 막 고집스럽고 그런 애들은 이제 직업이라 치면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운동선수. 뭐 운동 요즘에는 뭐 강사 뭐 PT 강사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 나란 일 하시는 경찰분들 그리고 또 운동 쪽이라도 다 운동 쪽으로 다 이제 다 좋은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운동 중에서도 그 종목이 있어요. 종목이 보면은 인내심을 요하는 운동 이런 거는 못 하겠죠. 성격이 급하니까. 그러니까 보면은 뭐 격투기라든지 좀 격한 운동 건투 뭐 이런 격한 운동 이런 쪽으로 하면은 그 이제 그걸로 풀어먹고 살면 이 성격들이 많이 순환이 돼요. 그래서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또 이 살도 또 이제 좀 더 일찍 알게 되면 풀어서 좀 많이 빌어주시고 이렇게 하면 좀 많이 좋아져요.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궁금하시면 저희 이제 좌우련으로 오시면 제가 잘 알려드릴게요. 그럼 양인살 네.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 좀 안 좋게 되면 좀 어느 정도까지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? 그렇게 되면 모르겠지만 폭언, 폭행 이러면은 우리 아는 그 무서운 아저씨들 그 이제 그 감방에 가는 사람들이나 그 건달 뭐 폭력범 뭐 이제 간제 뭐 이런 거를 다 알고 살겠죠.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. 그쵸.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오시면 돼요. 미리 그럼 이걸 막는 방법이 또 있는 거예요? 당연하죠. 그러면? 근데 어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철학관이나 어디를 잘못 가면은 이제 뭐 잘못 가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사주를 보다 보면 안 좋은 문제점은 다 얘기를 하고 해결 방법은 얘기를 안 해줘. 그럼 뭐 답답하잖아요. 그냥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선생님들은 무당 선생님들이에요. 무속 선생님들을 잘 찾아가시면은 이 문제점을 다 해결할 수 있어요. 그럼 한 곳 추천해 주세요, 선생님. 그거야 바로 대구 그 비산동 그 어디 그 수련신궁이라고 있어요. 어디 수련신궁?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